하지 않았고 명품백 사건은 현장에서 보고 조사 여부가 결정돼서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총장에게 보고하니 지난 20일 밤에 사후 보고가 불가피했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총장의 자택을 직접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다음날 오전에도 연락했지만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어제 저희 TV 조선과의 통화에서 현장 조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. 결국인지 하는 뭐 그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정식 감찰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김 여사를 수사한 그 팀에서는요 즉각 반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진 뒤에 중앙지검 형사 1부 명품 수수 의혹 수사팀인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 김 검사는 지난 5월 이 총장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형사 1부에 파견됐는데요. 어제 이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에 동료들에게 회의를 느낀다고 한다는 말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반면 대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요. 성중앙지검이 사후 보고한 것도 임의로 제3의 장소를 택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. 관련해 한 대검 간부는 조선일보에 진척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여러 차례 직접 지시를 했고 이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 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근거는 이걸로 보이는데요.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신문과